저희 아들이 올해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실업고등학교 10분 가공과 교사로서 3월 1일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사회 출연이지만 성장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그 소임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청년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또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갖추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바람직한 건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 사회 제도권 교육을 받고 세상을 진입을 하는 요거에 대해서 강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참고로 해갖고 조금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좋고 여기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 다시 좀 조금 잡아보자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회 진입을 할 때 지금 요 골을 떼죠. 이제 졸업생이 지금 나올 때죠. 사회 진입을 할 때 어떻게 진입을 해야 정확하게 진입을 하는 것이냐. 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제도권 교육을 받는 거는 30%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20대 초반에 제도권 교육을 받아갖고 사회로 진입을 한다. 이럴 때는 30% 교육이 마친 겁니다. 이 30% 교육은 뭘 이야기하느냐. 기초교육을 마친 것이다. 마치 갖고 사회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너희들 교육이 시작이 된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홍이 인간들, 너희들은 교육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도권 교육을 받을 때는 부모나, 이런 데서 우리가 친척이나 이런 혈육에서 너희들을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학교 가더라도 경비도 거기에서 조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기초교육을 받고 나면 이 사회 진입을 하면 사회가 너희들한테 경비를 대주는 겁니다. 이게 직장이라든지 무슨 내가 우리 공직에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을 해갖고 내가 이 경비가 니한테 들어와서 이제부터 경비도 사회가 대줄 것이고 네가 사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도 더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비가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이 정신 연령이 얼마나가 이 사회에서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사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회 교육은 절대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도권 교육은 기초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었지만 사회교육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교육을 하느냐? 니한테 주는 이 환경이 너의 교육 프로젝트다 이 말이죠. 이걸 알고 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나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회 나가면 사회 너한테 어떤 환경을 준다. 이 환경 자체가 니 교육 자제예요. 이제부터 너는 연구 분석을 해들어야 돼. 모든 이 사회에 내한테 주는 환경은 네 교육 자제고 네가 이걸 농띠밍을 치고 다른 짓을 하면 이것을 전부 다 걸러내버리고 아무도 내가 품으로 못 끌어안을 것이고 네가 이걸 잘 보는 이는 간을 넓히가며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교육 자제가 돼가지고 너 인성이 인자부터 커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 30대가 마칠 때까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너가 사회 진출해갖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기초교육을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이 기본적인 걸 마무리시켜가지고 사회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못 가르쳐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진출하는 게 그냥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갖고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줄 알아. 천만에. 여기서 10년 동안 30대의 10년 동안 네가 교육을 어떻게 이 사회 교육을 네가 이게 받느냐 무엇을 네가 공부를 바르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너는 40대에 너는 이 자연에서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40대 면접을 보니까 마의 40인 거죠. 우리 40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의 40이다. 30대 잘 나가고 누가 내를 잘 봐주고 사회에서 뒷바라지하면 그래도 내를 조금 인정해 준 이러면 끝났다.
40대는 마의 40이에요. 안 봐줍니다. 그러고 면접이 들어와. 어떤 면접? 어떤 인연들을 만나는데 내한테 탁 무슨 역할을 이렇게 탁 해니까 이걸 처리를 못해. 너는 공부 불합격. 한 개씩 한 개씩 들어오면 네가 돈만 모은 자는 돈을 너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탁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공부 실력이 약하면 돈을 어디다가 홀딱 뺏긴 사기를 당한 거죠. 전부 다 이거 면접 다 들어옵니다. 네가 사람을 많이 사귀고 있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이 사람들을 바르게 사귀었는지 면접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등져야 돼. 뒤통수 맞아야 돼. 오만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40대의 면접을 다 봐요. 사회로부터 이것은 자연히 하는 일이에요. 인연법이 기가 차게 들어옵니다. 네가 잘못했다면 다 뺏기느니라. 네 남편도 뺏기고 네 부인도 뺏기나. 이게 후천시대예요. 네 자식도 잘못 키웠다면 뺏길 것이고 뭐든지 네한테 있는 걸 다 뺏기고 너는 외톨이가 될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50대를 맞이합니다. 잘못했다. 네가 사회를 공부 안 한 것이 얼마나 네가 질량이 떨어진 것이 이 질량 있는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어림을 겪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누가 시켜줬든 안 해줬든 이 사회는 에너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 질량에 맞게 살 수 있는 내 공부는 했어야 돼. 안 했으니까 지금 어린 거예요. 뭐든지 당하는 것이 누가 내를 사기친다고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네 실력이 모자라면 정확하게 당해야 되고 네 실력이 모자라면 네 것 가진 걸 다 뺏겨야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후천시대 첫걸음이 얼마나 혹독한지 요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 것 뺏으러 오니라. 정확하게 옵니다. 대기업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걸 너희들이 힘이라고 믿고 있거든 이거 그대로 옵니다. 네 신랑이 좋다고 이걸 네가 좋아가지고 극하고 여행만 다니고 네 신랑 뺏긴다. 정확하게 그대로 온다. 사람을 주어서나 네가 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못하면 정확하게 자인을 뺏어간다. 다 옵니다. 지금도 오기 시작을 했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당해도 좀 알고 당해라 이 말이죠. 응? 그래서 그걸 아르키즈로 이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 그 원리를 모르면 계속 당한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이 우리가 이 사회 진입을 하는 이 원리를 바르게 아르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이 포맷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사회 진입을 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고 사회 진입을 했으니까 30%는 내가 애들 지도를 하고 70%는 네 공부를 해야 돼. 여기 3년 동안 그렇게 해라. 3년 동안. 이 사회 진입에서 10년만 바르게 네가 공부를 하면 너는 너 갖출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찬란한 인생이 펼쳐진다. 이게 30%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 나왔을 때는 내가 기본으로 바탕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아리키는 거는 30%를 네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갚으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놈을 아리키고 내가 후배들을 돕는 게 아니고 의무를 행하는 거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앞으로 이 대가를 네가 갚아야 된다. 요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3년간은 요렇게 지나갑니다. 3년간 또 요걸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요만큼 이게 있겠죠. 농도가 있겠지.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요새 영어 내가 잘하죠. 요래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1년간이 우리가 시간을 줍니다.
아, 가두기 시간, 요걸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공부를 또 하는 게 이 2학기입니다. 이게. 아, 2학기인데, 그래서 요거 3년을 잘 하면, 너는 사회 학사가 돼. 우리 대학 다니면, 우리가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죠. 어, 요거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너희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회 딱 나와서 승생도 없고 니를 딱 그냥 내놨을 때 여기서 이제 너가 학사 졸업을 해야 되고 석사 졸업을 해야 되고 박사 졸업을 했을 때 너는 이때 도인이 되는 거야. 사회 공부를 안 하고는 사회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요건데 요래 되면 3년 동안 잘 이렇게 내가 의무를 행하면서 공부를 잘했다면 사회 학사 이게 하늘에서 네 자격이 딱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자격이 내려온다 하니까 그게 뭐 찡으로 주는 줄 하늘에 벌써 네가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갖고 네한테 그만한 에너지를 주고 사회 행할 수 있는 힘 이걸 인연으로 다 보내줍니다. 학설의 힘을 갖춘다 이 말이죠.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영 안 하면 몰랐어요. 아, 그래갖고 1년간 아, 유예를 줄 때 나는 학사로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석사로 갈 것인가 요걸 결정하라. 아, 1년 동안 그걸 고뇌를 해서 나는 공부를 더 하겠노라. 아,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석사 코스에 공부 들어갑니다. 요때 1년과 더불어 4년이 되고 이제 3년 공부를 하고 나면 석사가 되는 것은 7년 공부예요. 고뇌하는 가도기까지 이어서 7년,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아, 이래서 네가 석사 자격을 받습니다. 석사 자격을 받으면 인연이 오는 거 질량이 틀려요. 너한테 주는 환경의 질량이 틀리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내가 박사 코스를 가고 싶다. 이때는 고뇌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면 됩니다. 이래가 10년 공부. 이러면 10년을 바르게 공부하면 너는 이 사회 학 박사가 된다. 자연이 주는 그 힘이 엄청나게 준다. 이제 이걸 바르게 잡아가지고 바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홍익인간 일대들이 후손들한테 남겨야 될 연구과제입니다. 이게 왜 이 세상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이 법칙이 딱 나와.